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재개봉 작품인데요.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작품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로맨스의 명작 고전이 된 Before Sunrise라는 영화입니다. 아, 이 작품, 에단호크와 또 줄리 델피의 리즈 시절이 담긴 영화로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재개봉을 했습니다. 1996년에 한국에 선보인 작품인데요. 그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서 오스트리아 빈을 함께 여행하게 된두 남녀의 영화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또 한참 후에 또 비벌선셋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또 비폴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비폴 미드나잇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보기 힘들었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관객들이 또 원하고 또 원해서 이렇게 3부작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바로 첫 번째 영화가 Before Sunrise입니다. 네, 해가 뜨기 전에 하룻밤을 함께 여행을 하면서 보내게 된두 남녀의 이야기 어 오스트리아 빈하면 우리에게는 클래식의 고장.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뭐~ 풍경도 아름다운 그런 도시에서 음악 그리고 또이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너무나 문학적이거든요. 잘귀 기울여 들어야지 또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멋진 그런 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그 시대상 또 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도 있지만 두 사람이 아무래도 남녀이다 보니까 플러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사들인 것 같아요. 뭔가 서로 상대방에게 느끼고 있는 설레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아주 로맨틱하게 어, 그러나 적절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대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시대에 대한 향수 추억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까지 좀 다시 헤어지면은 뭐 연락처도 교환할 수 없고 이메일도 교환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뭐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득 안고 또 헤어지는 그두 사람의. 어그 심정 같은 것들을 또 후반부에서 느낄 수 있어서 어 그런 것도 하나의 아름다움이 될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작품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비포 썬라이즈. 그때 보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수십 년 후에 다시 보셨을 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게 될지 어,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어 우리에게 명작 고전이 된 로맨스 영화 비포 썬라이즈. 지금 극장에서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어한번더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은의 언박싱 스토리의 윤성은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죠. 정전협정이 있은 지 71년이 되는 해인데요. 어, 오늘은 정전협정 71년을 맞이해서 판문점이라는 영화를 개봉하신 송원금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 판문점 네. 개봉이 언제였죠? 개봉은 6월 19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625 네, 6월 맞습니다. 25일 전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된 이유가 네. 어, 개봉한지 조금 됐지.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네. 이렇게 지나가신 경우 그 상황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정전 협정 7월 27일, 네. 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영화가 개봉한 지한 달이 됐는데, 네. 계속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음. 영화 소개해 달라고 해주시는 게, 어쨌든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그큰 의미이고 기쁨입니다. 네. 네, 네. 뭐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영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미에 좀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어 감독님 이 판문점을 음. 주인공으로 한 이런 음. 다큐멘터리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개봉 자체가 이제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음. 있기 일주일 전에 개봉을 한 음.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전, 한국전쟁이 있고 뭐 74년, 이제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난 지는 이제 71년, 올해가 71년인데, 네. 그 70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항상 한국전쟁을 어떤 전, 추적인 관점, 전쟁 영웅적인 관점, 음, 음. 뭔가 어디, 어느 전선까지 이렇게 내려갔다 후퇴했다가 어떻게 또 다시 밀고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만 항상 우리는 한국전쟁을 뭐 소비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모습은 정전협정이 맺어졌던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인데 네. 그리고 그때 리고그 만들어진 군사분계선, 그 다음에 그 군사분계선으로 만들어진 비무장지대 때문에 민간인 통제세원이 생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생활 반경들 어디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음.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모습은 정전협정 이후에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계속 한국 전쟁을 어떤 전쟁의 관점, 전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판문점을 어떤 대화와 협상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모습을 있게 한 결정적인 장소라는 관점으로 해서 이 한국 전쟁을 새롭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너무 언제나 막 싸우고 누구를 죽이고 누가 전쟁 영웅이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반도의 모습을 읽기한 관점에서 음. 대화와 타협의 관점에서 음. 한번 한국 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판문점을 주인공으로 한 네. 어, 영화를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 맨 마지막에 네, 네. 지금 아무런 어떤 평화에 대한 협상 음. 어, 그리고 이제 종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대화가 되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그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판문점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맞습니다. 의의와 그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감독님의 바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이게 영화가 사실은 그 현재의 어떤 갈등, 논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분명히 우리나라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어, 그 의미와 이름의 어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판문점이라는 곳이 음. 어떻게 생겨나게 됐으며 그 안에서 판문점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판문점 예를 들면 판문점 안에 군사분계선이 있고 남과 북의 군인들이 서로 노려보고 있고 적막감만 흐르고 있는 어떤 이런 공간이라고는 뭐 우리는 알고 있는데. 판문점이라는 곳이 바, 과연 처음부터 그런 공간이었나? 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의 판문점이 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음. 과연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역사적인 관점에서 네. 좀 음, 들여다 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되게 재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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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왜냐하면, 그 판문점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 명칭 자체도 맞습니다. 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게 원래 지역 명이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지금 있는 판문점은 그 지역명과는 떨어진 네, 아니, 그 지역과 지역과는 떨어진 곳인데, 다른 네, 그런데도 판문점으로 계속 부르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맞 어,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군사 분계점도 없었고. 맞습니다. 네 선도, 없었고. 선도 없었는데 그안에 선이 그좀 자유롭게 좀 오갈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선이 그어져 있고 아예 거기선 지금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뭐 음.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로 인한 휴전 상태거든요, 우리 한반도는. 네. 전쟁이 지금 70년 동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네. 상태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네. 지금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협상 과정이 있었나, 이런 부분들에 어, 어, 대한 이야기. 이고요. 그런 정전 협상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판문점이라는 곳이죠. 그 판문점이 예전에 널문리. 주막이 있던 자리였는데, 네. 그게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판문점이라는 이제 마을로 불리게 됐었고, 음. 그 마을에서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냥 판문점이라는 이름을 계속 그냥 쭉 쓰게 됐고, 네. 그 협상을 맺어졌, 협상이 이루어졌던 공간인 판문점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은 또 다른 곳이거든요. 음. 왜냐면 예전에 협상을 맺었던 공간은 군사분계선의 위쪽, 북쪽 지역에 있었기 음.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협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판문점이란 이름은 계속 가져가자라는 음. 것을 이제 양쪽이 합의를 한 거고 음. 지금 현재 판문점의 위치로 옮기게 돼서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판문점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네. 그 대화하고 계속 협상하고. 하고 했었던 어떤 그런 정신은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도 계속 이어가자라는 거였었죠. 근데, 어, 이제, 실제 그러다가 어떤 정부에서든 계속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졌고, 뭔가 계속 논의가 이루어졌고, 뭐, 고위급 회담, 뭐, 장성급 회담, 이런 것들이 계속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음. 이제 2019년에 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기까지 했고,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했, 네. 했었던 네. 그런 공간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판문점에서 이제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음. 정말 그냥 방치되고 이 공간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음. 왜 있어 있, 있는 거지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제 이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네.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 네. 예전 모습을 그 사람들한테 좀 일깨워 주면서 음. 지금 이 판문점을 다시 좀 일깨워야 돼야, 일깨워야 된다라는 것을. 음. 관람하시는 분들,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네. 아마 이제 대중들에게는 그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어, 정말 방, 방문해 보시지 않은, 그니까 지금 사실 옮겨진 그 네네, 판문점이죠. 네네. 아, 방문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이미지가 그 JSA 공동경비구역 네. 그 송광호 씨와 이병헌 씨가, 아, 남북한 병사로 그 만났었던 뭐. 그 작품에서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 그 공간이 사실은 이제 하나의 뭐 주막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그런 공간이고 평화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라는 거. 어, 이 영화를 보면은 또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히트했었던 그런 음. 극영화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중에 JSA. 한 편이 네. JSA고 한 편이 이제 고지전. 왜냐하면 네, 이 영화에서 또 전쟁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또그 협정, 협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자꾸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음. 사실 이제 저희가, 어, 저희가 이제 이 판문점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협상을 할 거면 그냥 네. 협상만 하면 되지. 네. 왜 한쪽에서는 전투를 벌이면서 한쪽에서는 협상을 했나. 그것도 그 협상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2 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 이유가 군사 분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전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양측이 협상 초기부터 합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없이 군사 분계선은 여기로 정할 거야라고 군사 분계선을 정해놓고 협상을 했으면. 저 이상 전투를 안 해도 됐겠죠. 음. 하지만 군사분계선은 계속 바뀔 거야. 음. 고지를 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군사분계선은 바뀐다는 것을 양측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런데 그 전투를 하는 와중에도 포로 송환 문제가 한 18개월 정도 아예 음. 이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질질 끌게 됐던 네. 거였고. 그 포로 송환 문제가 18개월 정도 끌다 보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중부전선, 동부전선에서는 계속 군인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이 음. 벌어졌던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어쨌든 서로 진짜 합의에 방점을 둔 것인지 네. 아니면 그냥 계속 전투를 하는데 방점을 둔 것인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네.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모르겠습니다. 싸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 정전협정을 하는 동안에 어, 우리가 조금 더 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 네. 그것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요. 또 하나가 그 말씀하신 그 포로송환 문제, 네. 그게 그렇게까지 합의가 안 되고 음, 인연을 질질 끌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는 한국 전쟁 자체가 이제 이념 전쟁의 네. 양상이었고 공산과 자유 뭐 이제 이런 세력 간의 다툼이었고. 뭔가 이제 포로를 송환하는 것도 어떤 이념의, 이념 전쟁의 연장선에서 봤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인명을, 사람을 교환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음.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진다라는 차원에서 포로 송환 문제를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어, 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서로 했었던 것이고요. 음. 포로 교환을 그렇게 쉽게 그냥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음.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는 어떤 한, 어떤 포로들은 돌아가고 싶다고 한 포로들도 있었을 테고 네. 어떤 포로들은 나는 안 돌아가고 그냥 남쪽에 남겠다라는 음. 포로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그것만 서로 어떻게 보면 합의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양치기 저로 전혀 어서 그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음. 뭐, 진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뭐 그런 비극이 또 벌어지게 된 정말 것이죠. 그 비극 속에 또 다른 비극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이 판문점을 보면서 알게 네. 된 사실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네. 사실 중에 그 용초도에서 벌어졌었던 일, 네, 네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음. 아 이건 정말 용초도에서 이런 일들을 긍영화로 만들어도 음. 될 법하다, 아주 안타까운 음. 그런 사연이 있는 섬이더라고요. 좀 많이 네, 그 건가요? 현장 취재를 했을 때도 실제 저희가 음. 어. 네. 요, 어 포로수용소의현장에 있는 곳을 네. 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현장이 남아있는 곳.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게 관광지화 되어가지고 현장이 남아있다라기보다 뭔가 네. 새롭게 재구성된 느낌이어서 거제도는 좀, 어. 어, 좀 배제를 했고. 그 거제도가 그 스윙키즈가, 네, 그 거기에서 네, 그, 그, 용, 그, 그 거제도 바로 옆에 용초도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니까 스윙 키즈도 사실은 이제 어떤 포로 수용소 내에 있었던 당시 어떤 미군의 심리전과 그 내에,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표현한 영화거든요. 근데 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포로들 중에 거기서 그 내부에서도 포로들 간의 갈등 그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극렬한 어떤 어, 친 친공 포로들 를 이제 분리한 음. 것이죠. 그 분리한 포로들을 이동시켰던 곳이 거제도 바로 옆에 있었던 용초도라는 곳이었고요. 음. 그 당시에 이제 용초도 지금 현재 살아 계시는 주민들이 당시 포로 소용소가 지어질 때 음. (12살) 음. 뭐 (15살) 이 정도 주민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네. 굉장히 뚜렷하게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음.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분들은. 큰 섬이 하나 들어오듯이, 검은 섬이 들어오듯이 그 배가 이쪽으로 와.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때 50년대에 네. 그렇게 큰 배가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하셨던 거죠. 네. 근데 그런 큰 철갑선이 들어와서 큰 어, 공, 그 공병대들이 내려가지고 마을을 다싹 부수고 그밭 위에다가 포로수용소를 지었고 그 자신들은 그 앞에 바로 섬 맞은편 섬 한산도로 이제 네. 옮겨가가지고 거기서 또몇년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그 포로소용소가 지어지면서 앞에 한산도로 옮겨갔을 때그 네. 용초도 내에서 계속 어떤 뭐 인민군 군가를 부르는 모습이라든가 네. 소리라든가 김일성 만세 소리, 그다음 최류탄 쏘고 하는 모습들을 그 앞에서 바로 보이는 아. 거죠. 그 그러니까 것을 계속 지켜봤었고 아. 나중에 이 용초도가 더 비극이 된 것은 음. 국군 국군 귀환 포로들도 음.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북한에 잡혔던 한국군 포로들이 나중에 돌아온 곳이 바로 이또 용초도였거든요. 네. 이 용초도로 들어와서 거기서 또 사상 검증을 받게 되고 네. 사상 검증을 받아서 갑을 병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또 즉결처형을 당하는 뭐 그런 비극까지 벌어졌는데 이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총격 소리를 듣는다든가 밤에 막 불꽃이 나면서 총을 엄청 쐈다라는 어떤 말씀 그리고 나중에 마을로 돌아 왔는데 화장실에서 사람 뼈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걸 하는 것들을 이제 들으면서 아 뭔가 이 용초도가 뭔가 제대로 어떤 뭔가 이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 지금 현재까지도 이분들이 뭔가 이게 포로 수용소가 제대로 남아 있으면 어, 현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적으로든가 유산으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음. 제대로 된 조사가 지금 현재 좀 벌어지고 있나라는 어 음. 생각이 좀들 정도니까 물론 일부 연구자들이 어 조사를 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뭔가 용초도 포로 수용소 내에서 벌어졌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뭔가 이제 진화이나 이런 데서라도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다 차치하고 어, 그 송환된 국군 포로들이 예. 거기서 사상 검증을 통해서 계속 또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거 음, 등급으로 맞습니다. 아 너무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laughs> 네. 그것도 알려진 것도 우리 정부가 뭘 밝혀낸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음. 포로 수용소 내에서 그 포로 포로로 어, 생활을 했던 분, 그니까 북한으로 잡혀갔다가, 잡혀 들어갔다가 잡혀 들어 나중에 포로송환 되면서 영웅대접을 받으면서 판문점을 지나왔, 왔는데, 네. 그런 우리를, 인천항에서 배를 태워서 용초도로 보냈을 때그 느꼈던 어떤 와. 모멸감, 충격 이런 것들을 어, 살아남으신 분이 음. 2000년 정도가 돼서야 비로소 이제 수기로 남기시게 되거든요. 그동안은 와. 침묵하고 조용히 숨기고 음. 살았다가 7 0 살이 다 되어서야 음. 이제 아 이거를 좀 남겨 놔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수기로 남겨 놓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온 패자라는 책이 아직도 어쨌든 있습니다. 근데 네. 판매는 안 되고 있는 것 네. 같고 저도 이제 그 전자책으로 네. 어, 그렇게 좀 확인을 했는데 네. 그 책에 보면 당시 그분이 느끼셨던 어떤 그런 참담함 음. 어,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좀 기록을 해놓으신 네. 게 있어서 그나마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음. 뭔가 좀 저도 좀 공부를 할수 있게 됐고 알게 됐던 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음. 어 예를 들면 뭐, 뭐 독일에서도 계속 그 홀로코스트 영화들을 만들면서 절대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어 후세대들에게 어떤 교육의 어떤 뭐 일환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어,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판문점이라는 영화도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뭐 늦었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전까지 우리가 그런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 이런 기록지를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이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들, 이 영, 영화에서 지금 보여지는 수많은 그 흑백 어, 기록 사진들 뭐 영상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어, 이 아카이브, 미국에 이제 아카이브 음.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웹상으로 공개된 영상들이 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어, 어, 저희가 이제 공개된 영상들을 확인을 하면서 네. 이제 판문점 관련된 거 음. dmz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뭔가 이제 이, 이 영화 판문점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계속 이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음, 제가 이제 뉴스타파에 지금 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뉴스타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이제 저희 전문가와 같이 해 가지고 음. 어, 미국에 가서 직접 음. 그 영상들을 확보하기도 하고요 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 계속 세계에 있는 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음. 세계 곳곳에 있는 어떤 그런 영상들을 음. 확인을 해서 어, 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판문점의 역사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이 영화는. 대부분 이제 미군이 촬영한 네. 영상들입니다. 네. 미군이 당시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음, 음. 어, 미군이 촬영했다라는 건 당시에 미군이 한국에서 하는 이 한국 전쟁을 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촬영을 한 영상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목적들이 분명히 있고 음. 의도가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당시 미군이 촬영한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음. 그것을 최대한 어쨌든 이 영화를 통해서 객관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네. 어, 그런 미군의 어떤 그런 의도들도 계속 확인해야 을 했고 어, 미군이 미군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영화 내에서도 계속 그런 음. 그런 어떤 오디오 물들이나 결국에 만들어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빅픽처라는 프로그램 또는 네. 전황필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음. 미군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음. 그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지 이런 음. 것들도 계속 좀 보여주면서 당시 어, 미국이 어, 이 한국전쟁을 좀 어떻게 바라봤나 라는 음. 것들도 같이 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네. 좀 느낄 수 있게 네. 어,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을 좀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네. 좋았어요. 그 부분이. 어, 그럼 뭐 중국이나 소련 쪽에서, 네. 구소련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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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련 쪽에서 찍은 영상들도 분명히 있겠죠? 있습니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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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관점까지는 네. 이번 파문점에는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래서 네. 투가 네. 나와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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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저도 이제 동유럽이나 음. 중국이나 소련이나 뭐 이런 데에 남아있는 어떤 그 한국전쟁 관련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직접 좀 음. 확인해보고 다양하고 입체적인 관점 음. 말 그대로 그냥 진짜 한반도에 사는 음. 우리의 관점으로 이 한국 전쟁을 좀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음. 한번 좀 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이 판문점이란 영화 자체도 뭐 너무나 완결성이 네. 분명하지만. 어, 궁금해서요. 네. <laughs> 어떤 식으로 좀 차이가 있는지도 네네, 네, 보고 맞습니다. 싶고 어또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좀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감독님 뭐 이제 좀 가벼운 질문 조금 몇개해 볼게요. 감독님 북한에 혹시 가 보시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이 가 보신 어그 <laughs> 지역이 어디일까요? 저는 군사분계선 음. 바로 앞에까지 들어갔으니까 판문점 네, 네, 네. 판문점에를 어. 갔다 네. 와봤기 때문에 네. 군사분계선은 넘어본 음. 걸로 좀볼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습 왜냐하면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T2 음.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건물 안에 그 전선으로 테이블 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음. 실질적으로 없는 선이지만 네. 그곳을 관리하는 군인들은 거기가 군사분계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없는 선인데 있는 선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건물을 들어가게 되면 어, 그 공간에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 음.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그 가상의 선을 넘어서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라고도 음. 볼수 있는 것이고 네. 한문점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 건물 회의장 음. 안은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음. 네 그렇습니다 네그 이제 다녀오신 그 영상이 또 영화에 들어가 네,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부분 보면 참뭐 거기 이제 안내해 주는 네, 네. 어그 미군이 네. 뭐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을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들어가고 나서, 아, 이 다큐멘터리를 음. 극, 아니,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영어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카이브를 통해서 옛 판문점의 모습들을 꾸준히 계속 지켜봐 왔으니까, 네. 지금 현재 판문점과 옛날 판문점 위치가 달라서, 음. 음. 지금 현재 판문점에서 옛 판문점 위치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그 유엔군 장교에게 음. 옛날 판문점 위치가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음. 이 미군 장교는 옛날 판문점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 어, 그, 그렇다는 얘기는 음. 정전, 판문점이 탄생하게 된 계기. 음. 정전협정이 맺어졌다는, 맺어진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을 또 의미하는 거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한 100m 정도 걸어서 파란색 건물, 우리가 흔히 판문점이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건물, 음. 파란색 건물, 그 거기에 도착했는데, 거기 그 건물의 이름이 T1, T2, T3,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네. 그 T가 temporary, 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전 70년을 맞아서 취재진이 들어간 거였는데, 70년과. 임시라는 건물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건 잘못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름을 바꾸든지, 뭔가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될 텐데, 네. 아니면 정전협정을 이제 그만두고, 정전을 하고, 음. 다음 단계로 넘어가든지, 이런 네.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노력, 어떤 음. 고민,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음. 것이 그 임시 건물이라는 음, 이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고 음. 보고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네. 어쨌든 미군이, 미군 장교가, 어, 나는 이 판문점이, 저는 이제 판문점이 과거에 생겼을 때 공동 경비구역으로 만들었고, 공동 경비구역 유지, 유지됐기 때문에 그런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 음, 음. 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나는 그런 거그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냥 내 잡을 내 일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고 옆에 있는 어떤 다른 또 유엔사 장교와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그 인터뷰 현장을 그냥 끝내버리고 네. 하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순간 그렇죠 느낄 수 있고 미묘, 미묘한 음. 어떤 복합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기괴하기도 하고 모멸감이 음, 음. 들기도 하고 음. 어, 뭔가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순간을 제가 그 겪었, 겪으면서, 아, 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이 판문점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음. 제대로 바라본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현장에서 했습니다. 네. 네. 최대한 그래도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그 영상 자료들을 삽입하고 또 이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넣으면서 어, 객관적으로 그, 어, 어, 저는 음. 담담하게 담으려고 맞습니다.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담함 속에 이 판문점 이 하나의 생명체라면 유기체라면 어 너무 자사단난했던 그리고 어 정말 너무 많은 끔찍한 일도 있었고 폭력적인 사태도 있었고 그러나 또 거기서 이제 또 평화의 어떤 시도들이 있었고 어또뭐각 국가의 수장들이 만나는 그런 맞습니다. 역사적인 순간들도 있었고 그래서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어서 맞습니다. 나중에 끝날 때는 좀 마음이 찡한 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짜 네. 생명체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생길 때는 처음에 천막에서 전쟁 끝내자고 했고 음. 판문점이 지금 현재 판문점으로 옮기고 나서는 자 전쟁을 우리가 여기서 멈췄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 음. 여기서 논의하자 대신 음.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음. 걸로 판문점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20여 년을 유지하다가 판문점 도끼 사건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음. 이제 서로 구역을 나뉘게 되고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애초에 어떤 태생적으로 서로 음. 설정했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된 거죠 안에 음. 공동 경계가 생겼다라는 것 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군사적으로 서로 대립이 있었지만 음. 그 빈자리를 또 남북적시자회담을 하면서 이상가족 상봉을 위한 공간 음.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인도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결과물 음. 만들어내는 공간이 또 판문점이었고 음. 그 이후로도 계속 어떤 양국의 정부들이 뭔가 논의해야 되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음. 서로 많지는 않더라도 1 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나서 대화하고 음. 논의하고 이런 공간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90년도 91년도에 마지막으로 군사정전위원회가 멈추게 되고 네. 그 이후로 어떤 계속 민간이 만나긴 했었지만 정부가 만나긴 했었지만 음. 뭔가 그 이후로는 이제 드문드문해지고 음. 더 이상 어 2018년도에 어 문재인 정부와 어 문재인 대통령과 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정거상회담을 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네. 미국 대통령이 방문도 하기도 했고요. 음. 어 그러면서 판문점이 어쨌든 계속 뭔가 역할을 음. 해나가다가 이후로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벌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평론가님 표현하신 대로 생명력을 지금 잃고 코마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코마 상태인가 아니면 다시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것인가? 음. 눈을 뜰수 있을 것인가? 음. 눈을 뜨게 만들어서 어쨌든 깨어나게 한 다음에 음. 이 정전 체제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 판문점에서 마무리를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공간으로 음. 네. 뭔가 다시 또 어,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어쨌든 계속 여, 어, 여론을 만들어줘야 된다. 음. 역할을 부여줘야 되, 부여해줘야 되고 임무를 음. 부여해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역할에 이 판문점이라는 다큐가 좀더 조명받고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음, 그런 네, 바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 이 영화 어떤 분들께 특히 좀 추천하시나요? 저는 음. 이게 이제 사실은 판문점이라는 공간을 그나마 이제 저희 어른 세대들은 음. 이름은 들어봤고 거기서 계속 뉴스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가 유지되고 있는 체제의 기원은 음. 파문점 정전협정 이후에 지금 만들어진 음. 것인데, 지금 현, 이, 지금 미래 세대들, 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뭔가 학생들, 어, 20대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판문점이라는 공간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음.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판문점이 문제가 아니라, 음. 한국전쟁에 대해 이제 왜 알아야 돼? 음. 통일이 뭐야? 음. 평화가 왜 중요해? 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오히려 이제 우리 현재 한반도의 오늘의 모습은, 음. 한국전쟁과 그때 있었던 판문점에서의 정전협정이 만들어냈다라는 음. 것들을 좀, 우리 학생들이라도 계속 계속 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알게 되면서 네. 지금 한반도의 모습을 좀 본연의 지금 현재 모습을 좀 제대로 좀 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네. 학생들이 좀 많이 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음. 어, 너무 어려운 어려운 영화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실제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음. 판문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담담하게 최대한 어렵지 않게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음. 학생들이 좀 보게 되면. 공부도 되게 되고, 어, 뭔가 어, 어떤 의문, 의문들이 네. 또 생기게 되면서, 네. 이런저런 공부를 할수 있는 또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어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영화가 이제 개봉한지도 어 한달 정도 지나고 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으실 텐데 음. 포털 사이트에 영화 판문점 검색해 보시면 아마 이제 예매하실 수 있는 극장이 뜰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또어 주말 지나고 이러면 계속 극장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어느 극장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지만 어 조금 조금 품을 잡하셔서 검색만 해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어 지금 또이 어, 열린공감 TV 언박싱 스토리를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교계에 계신 분들이 음. 좀 단체 관람 같은 거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단체 관람 신청할 수 있고요. 음. 지금도 계속 단체 관람 계속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네. 저도 7월 달에는 계속 그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영화,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네. 어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계속 하면서 네. 궁금증이 풀리면서 동시에 뭔가를 꽉 채우는 그런 시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다른 학생들, 음. 등 일반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음.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볼수 있는 방법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런, 차원, 그런 차원에서는 음. 상영을 할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네. 공동체 상영을 신청하시고 네. 또 감독하고 같이 만나서 뭔가 이런 못다한 이야기들도 좀 풀고 싶다 하시면 그런 거까지 네. 신청해 주시면 계속 만나서 네. 이야기 할수 있는 그런 계속 자리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이제 좀 신청하실 수 있는 뭐 이메일, 네, 뭐 네. 연락처를, 네, 그좀 자막으로 입혀드릴 네. 테니까, 어. 배급사는 엔나인 네. 필름. <laughs> 네, 엔나인 네, 네, 그러니까. 필름으로 아마 유, 문의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좀 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좀 단체 관람 어, 많이 해주시고, 저, 전에 저희 그 GV할 때 저는 그 수녀님들 네. 오셨었잖아요. 천주교에서도 이제 평화를 위한 어떤 맞습니다. 그런 어, 커뮤니티 활동들 많이 하셔서 어이 판문점의 의미 되새기면서 좀 함께 또어좀부그 어떤 이 통일 운동 음, 뭐 이런 음. 것들을 좀붐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그 실제 네. IPTV 이런데도 이제 음. 뭐 이제 어 이른 시간에 내 공개가 되면 네. 아, 네네. 아마 이제 그 i p t v 에 공개를 되는 걸 통해서도 네. 한 번쯤 관심 가져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 이게 보고 싶었는데 보, 음. 보고 싶었는데 볼수 없다라는 문의를 저희가 음. 너무 받고 있어서 <laughs> 네. 저희도 너무 민망합니다. 근데 네. 이제 뭐 멀티플렉스 대형 극장 입장에서야 음. 당연히 이제 뭐 어느 정도 빨리 정뭐 이렇게 새로운 돈이 안 영화들 또 새로운 영화가 오고 음. 뭔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극장 측에서 음. 얘기하고 어, 할수 있겠지만 뭐 이제 이극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독립영화를 네. 제작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그래도 좀 한두 군데라도 남겨주셔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음. 이제 계속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네. 네. 이, 이... 방송을 통해서 판문점을 접하신 분들이 음. 직접 어쨌든 판문점이라는 프로 음. 영화를 좀 이렇게 또 한번 봐주시고, 어, 떻게든볼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봐주시고, 그 봐주신 소감들을 계속 계속해서 어딘가에 여러분들의 SNS 계정이나 뭐 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있는 뭐 판문, 영화 판문점 관련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에다가 계속 계속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가 음. 계속 이 판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점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동화 줄 이런 것들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판점을 이렇게 계속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언박싱 스토리 진행하면서 참 이렇게 좀 간절하게 아, 네. <laughs> 네, 부탁드리는 <laughs> 게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네, 그만큼 네, 이건 뭐. 어떤 이데올로기 문제가 절대 아니니까요. 네, 누구나 문제입니다. 네, 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봐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라오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 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라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 공감 TV와 탐사전을 후는 시청자 여러분의 구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 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네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 8 7 7 0 8 0 0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